마의에서 어의로 성실하고 정의감에 가득 찬 주연 맡은 조승우 씨입니다. 자유롭게 포즈도 바꿔가시면서 네 조승우 씨 뮤지컬 같은 손 흔들어주고 계신데요. 바라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백광한 역할을 맡은 조승우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첫 드라마에 오늘 또 첫 촬영입니다. 아주 많이 설레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까 예고편을 보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를 주체를 못하겠는데 아, 이런 분들과 이렇게 좋은 감독님과 스태프들과 이렇게 훌륭하신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영화로 데뷔해서 계속 뮤지컬 무대와 영화를 병행해 왔었는데 사실 드라마는 여러 소문들 때문에 사실 용기가 나질 않았었습니다. 솔직히 아주 바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찍는 몇 개월 동안에 사람의 인격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해서 인격이 바뀌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그냥 꾸준히 영화 뮤지컬 열심히 했는데 사실 이유는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제가 허준 드라마의 팬이었었어요. 예, 본방사수를 할 정도로 그때 이제 너무너무 감명 깊게 감동 깊게 봐서 나중에 언젠가 드라마를 하게 된다면 꼭 저 감독님이랑 하리라. 네, 그게 이병훈 감독님이셨고요. 네. 물론 감독님께서 저를 많이 이렇게 꼬시진 않으셨어요. 옆에 계신 최정규 감독님과 김희영 작가님이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네. 두 번째.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자주 가는 신당동에 순댓국집이 있어요. 그리고 해화동에 감나무집이라는 이제 수제비집이 있는데 제가 정말 어머니 같은 분들이죠. 근데 저한테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삼촌 맨날 영화만 하지 말고 TV에도 좀 나와줘. 야, 얼굴 자주 보기 위해서. 예, 보고 네. 싶다고. 그렇죠. 근데 그 말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아, 근데 꼭 드라마를 정말 좋은 걸 해서 꼭 보여드리리라 해서 마이를 하게 되고.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 무대에 꽤 많이 섰거든요. 장기 공연도 하고 있는데 어떤 팬분께서 계속 밖에서 기다리시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이렇게 비싼 공연을 조승우 배우님을 정말 많이 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꼭 TV에서 꼭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때 좀 마음이 이제 그렇게 동해서 예예 네. 아 그렇지 물론 내 몸이 힘들고 밥 못 먹고 잠 못 잔다고 해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걸 못 보여드려서 쓰나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